Shut up and sit down.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루어낚시 백문천답의 저자 조홍식입니다. 아, 낚시라는 거는 뭐 루어낚시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낚시라는 건 물고기를 잡는 행위 중에 하나죠. 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물을 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낚싯대를 이용하거나 어떤 사람은 작살을 뭐 우리랑은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그런 것도 있고 활로 쏘는 그런 낚시 방법도 있어요. 고기 잡는 방법이나 낚시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물고기를 잡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낚시는. 근데 루어 낚시는 또 그 낚시라는 큰 그 안에 또 조그만 한 부분이에요. 루어는 가짜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나무로 만들거나 이렇게 이거는 금속으로 만든 겁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미끼 대신 써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L-U-R-E 이게 그 루어라는 말은 이렇게 가짜 미끼를 나타내는 말 이외에도 유혹한다, 속인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물고기가 이런 가짜 미끼를 입으로 무느냐? 물고기는 생각이 없나? 네, 물고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뇌의 대뇌도 굉장히 작고 대뇌에 피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생물하고 다르게 고등동물하고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낚싯줄에 줄에 묶여있는 미끼를 뭅니다. 바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도 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낚시라는 것 자체가 생기수단, 수렵의 일종으로 발달해 오다가 단순히 즐기는 도락적인 면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루어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저는 가끔 합니다.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은 사람, 그렇다면은 루어 낚시 말고 생미끼 낚시를 권합니다. 또 생선 요리를 좋아해서 물고기를 많이 요리해서 먹고 싶다 그런 사람은 수산시장으로 가서 사는 게 낚시를 해서 잡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재미있게 낚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루어 낚시가 하나의 해답일 수 있겠습니다. 뭐야? 와와와와와! 루어 낚시 장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루어 낚시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 장르다라는 뭐 덩어리를 줘서 좀 나눠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경계선도 불분명하고요. 일단 첫째로 장소에 따라서 낚시하는 장소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물, 그러니까 내수면에서 민물 낚시가 있겠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할 수가 있겠죠. 또 같은 민물이나 바다라고 해도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기후가 다르니까 해외의 민물 낚시, 해외의 바다 낚시는 또 우리랑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어 낚시로 낚이는 어종들이 있으니까 그 어종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 어종마다 사용하는 장비가 다 달라요. 한 가지 낚싯대, 한 가지 루어를 갖고 이 고기 저 고기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 장비가 다르고 사용하는 기술, 테크닉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더 복잡해요. 또 같은 어종이라도 사용하는 장비나 기술을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복잡합니다. 네, 복잡해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루어 낚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바다에 방어를 잡는다고 칩시다. 방어가 저 수심 깊은 80m, 90m 깊은 수심에 모여 있고 거기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고 그러면은 무거운 루어를 그 깊은 수심까지 내려보내서 입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방어가 수면에 다 떠서
먹이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뭐 멸치떼가 돌아다니는데 멸치떼가 수면에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면 그때는 수면에서만 움직이는 이런 루어를 사용할 수밖에, 물에 뜨는 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구, 루어도 다르지만 도구, 낚싯대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낚시인이 해야 되는 그 기술적인 면도 완전히 구분이 돼요. 같은 방어인데, 같은 부실인데도 불구하고. 어종마다 장르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어종인데도 또 장르가 구분이 돼요. 서로 다른 장비와 테크닉이 없이는 같은 어종인데도 못 잡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르의 루어 낚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루어 낚시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뭐 전체가 다 루어 낚시입니다만 그 안에 장르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루어도 새로 계속 개발되고 있고 테크닉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분화되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어 낚시의 장르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 개발되고 분화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루어를 고안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잘 잡히는 루어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진화는 지속될 겁니다. 진화는 변화를 의미하죠. 낚시라는 게 인간의 감정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루어 낚시가 진화하고 변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낚시하는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